이지선. 네. 자네 지금 금 어떻게 쓰고 있나? 집에서 그 자고 있는 금들, 특히나 유행 지나서 안 끼는 반지 다 갖다가 팔자는 얘기야. 지금 이렇게 금값이 높을 때 내가 가진 금 찾아서. 시간이 없어. 금값이 언제까지 지금 유지될 거라 생각해. 빨리 가야 되니까.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금방금방일세. 금방금방? 때가 이렇게 많이 낀거 보니까. 아, 이거 오래됐으니까 그렇죠. 금 같은데 이거? 진짜 금 맞아? 근데 금방금방에서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가짜도 있을 수 있잖아. 아, 그런 거는 금방금방이 다 받아주기로 했어. 도금도 그냥 진짜 금값을 쳐주기로 했어.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본 영상은 유료 광고로 떡칠이 되어 있습니다. 이지선 제자, 자네 진인사 대광명이란 말 혹시 아나? 진인사 대광명? 사람은 스스로 할 일을 다 하고 광고주의 명을 기다린다. 그런 우리에게 드디어 광고주가 찾아왔네. 어디 갔어 카메라? 광고주가 찾아와 버렸네. 그럼 또 대놓고 앞광고 해야죠. 뒤는 필요 없네. 앞만 보고 달리네 우리는.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혹시 들어봤나? 그 체제가 붕괴된 것, 1971년 닉슨 대통령 때야. 금태환 중지를 선언해버리네. 진짜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마포 현인이야. 그냥 현인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금의 시대가 어떤 사람들은 그때 끝났다고 생각했어. 왜? 달러와 금을 더 이상 연동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금은 지금도 안전자산이자. 무슨 자산이라고 하죠? 그만큼은 우리 자산 중에 항상 갖고 가야 되는 게 금이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금은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 이지선. 네. 자네 지금 금 어떻게 쓰고 있나? 어떤 금이요? 자네 금 있지 않을까? 집에 금이 있죠. 어렸을 때 돌 때 돌반지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그럼 40년 전 얘기하는 거지? 50년 전일세. 눈이 옛날 얘기를 왜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 돌반지는 이미 뭐 부모님이 네. 가져가셨을 거고. 아, 받아왔어요 이번에. 아, 그래? 네. 아, 자네도 아주 그 돈에 대한 집념이 강하구만. 엄청나죠.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야 그게. 돈에 대한 강력한 집념. 이때는 부모도 없어. 없죠. 그래? 그런 금들이 지금 하고 다니나? 아니요, 전혀. 그래서 이제는 금은 액세서리가 아닌 나의 액걸이. 나의 자산이 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네. 집에서 그 자고 있는 금들, 특히나 유행 지나서 안 끼는 반지 다 갖다가 팔자는 얘기야. 팔아요? 팔아야지.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금방금방일세. 금방금방? 한 세 번만 더 얘기해보겠나? 금방금방? 금방금방이라는 앱이 출시가 됐어요. 이제 금도 앱으로 한단 말이에요? 금방금방 앱 이름을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나? 금방금방 돈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그리고 금방금방 사이에 은자가 빠졌단 얘기야. 금은빵. 매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맞아요? 금은빵이에요 진짜?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죠? 그런 것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래서 온라인으로 내 금 반지나 금 목걸이에 실제 내가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알려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직접 이거를 가져가라고 네. 버튼 하나 누르면 네. 택배를 가지러 옵니다. 그거 실물이랑 맞는지 한번 체크한 다음에 돈을 직접 그 스마트폰에 있는 계좌로 쏴준다는 얘기야. 얼마나 편합니까? 너무 편하다. 이거 안 할 수가 없지? 지금 이렇게 금값이 높을 때 그렇지, 내가 가진 금 찾아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금값이 언제까지 지금 유지될 거라 생각해. 빨리 가야 됩니다. 금방금방. 금 있잖아. 제 금을 누가 훔쳐갈까 봐 숨겨놨어요. 안 쓰는 오븐에. 뭐뭐 있나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다 해볼게요. 요것은 귀걸이요. 링 귀걸이라고. 요것은 금반지 24K. 요것은 또 팔찌. 색깔이 우리끼리 한 게 이게 또 24K. 24K네. 근데 사실 제가 24K라고. 잠깐만, 때가 이렇게 많이 낀 거 보니까. 아, 이거 오래됐으니까 그렇죠. 도금 같은데 이거? 진짜 금 맞아? 근데 금방금방에서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가짜도 있을 수 있잖아. 아, 그런 거는 금방금방이 다 받아주기로 했어. 어떡해. 도금도 그냥 진짜 금값을 쳐주기로 했어.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금색만 나면 다 24K 값 준대. 근데 사실 네. 금을 팔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사연이 다 있어요. 이거는 남편 회사에서 근속 10년 했다고 재작년인가 준 금이에요. 요거는 저희 시어머니가 집에 있는 금을 네. 저한테 주셨어요.
주셨어요. 요거 요거 돌반지 이제 집에서 돌반지? 받아온 제 돌반 돌반지 네네네. 돌판 팔찌. 돌팔찌. 나 이거는 나 왜? 떨어지고 저 잃어버릴 뻔했어. 그럼 한번 팔아봅시다. 30초 감정하기라고 딱 돼 있네요. 네, 간편감정 갑니다. 자, 뭐부터 가냐. 일단 그죠? 반지 있으면 반지부터 가야지. 시어머니가 주신 거. 아니, 시어머니 거는 무조건 팔아야 돼. 자, 그러면 반지 다음 24K 다음 맞습니다. 무게 두 돈, 수량 두 개. 두 개.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근데 좌측면, 앞면, 뒷면 다 찍어야 돼요? 그렇지만 아, 일단은 한 장만 해도 되니까. 네. 사진엔 더 노랗게 나온다. 진짜 24K 같아요. 자, 다음! 74,191원! 고맙다, 시어머니. 이 방송은 우리 시어머니가 보면 안 됩니다. 아, 이번에는 돌반지. 자, 다음! 24K. 다음. 무조건 24K 우리는. 돈. 한 돈. 한 돈. 수량 두 개. 자, 카메라. 아, 금방금방 되네. 금방금방 되네, 진짜. 54만 7,200원. 자, 그리고. 아, 이거 팔찌. 팔찌. 이거는 몇 돈인가 모르겠네요. 네, 재볼게요. 이거 내 돈 반. 와,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팔찌, 다음. 아, 아주 항목이 세세하게 다 있네요. 다 있어, 다 있어. 네. 순도 역시 24K. 네, 24K. 4.5돈. 이거 되나? 한 개. 와, 이게 얼마야? 와, 이게 다 얼마야? 오늘 아주 그냥 요거 집안 이렇게 세우겠네. 이게 이제 뭐지? 펜던트 맞죠? 네. 24K 역시. 아, 이번에 그램으로 한번 해봅시다. 7.5g이라고 되어 있었죠. 어, 7.5g. 기건이 남았구나. 이거 한 14? 18? 요거는 14입니다. 그램은 합쳐서 0.5돈. 근데 이게 실제로 0.5돈이 아니야. 그러면은 금방금방에서 이제 또 돈을 더 준대요. 어, 거의 좋은... 여기는 사회복지재단으로 우리가 알면 됩니다. 아, 복지재단이구나. 네. 아, 그래서 이게 76,000원이 난다고? 아, 이건 어디 가도 진짜 이게 팔 수도 없어, 이런 거는. 이거는 자, 요거 하나 남았습니다. 뭐 또 있어? 그만 좀 팔아라, 너도. 아, 이렇게 돈이 되는데 안 팔아요? 요거 네. 프로포즈 반지였습니다. 팔아, 팔아! 요거 근데 14K인가? 프로포즈인데? 아니 다이아는 따로 받았죠. 진짜 근데 금방 된다. 아니 왜 이게 금방 된다고 얘기하냐면 사실 우리 저 이지선 제자의 네. 핸드폰이 아주 구형인데 구형 아니에요. 아직 1년밖에 안 된 거라고요. 됐어. 이제 감정은 끝났어. 우리 장바구니에 15만 2천, 76,200, 52만 9천, 120, 53만 6천, 107만 합해서 전체 선택 판매하면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집에서 보내기. 집으로 이제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찾아가기. 서울 종로 3가 갈 수 있는데 뭐 굳이 필요 없잖아요. 네. 아니면 직접 보내기. 우체국 등기소표로 보낼 수 있는데 방문 택배 제일 편하겠죠? 지금 관계자분 오셨으니까 직접 찾아가세요. 그리고 이제 시청자 여기 쭉 써갖고 예약하기를 누르면 이분이 그 약속한 날짜에 오셔서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돈을 계좌로 싸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온라인 지갑 같은 게 있어. 그 온라인 지갑에 넣어놓으면 거기서 바로 금 투자로 또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 투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금을 산다는 거는 실물로 살 수도 있지만 온라인에서 살 수 있잖아요. 네. 그것도 바로 할 수 있어. 이 앱에서요? 그거 이제 센골드 앱이 이제 있는데 그거랑 연결이 다 계좌가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잠자는 돈 깨워서 금방금방에서 뛰어놀고 센골드에서 돈 벌어와서 선생님 네? 여기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금을 판매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판매 후기거든요. 지금 다 이거 잠자는 돈을 다 깨운 거 아니에요? 깨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선생님 잡아봐요. 금방금방! 금방금방! 금방금방? 금방금방? 자, 어때요? 금방금방 한번 해보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일단 주린이 여러분들은 자기 집에 있는 금을 찾아서 일단 얼마인지나 그냥 확인을 해보는 게 그렇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네, 확인하면 또 안 팔 수도 없고. 지금 이렇게 높은데. 이렇게 지금 좋은 상황에서 안 팔면 바보지? 바보 될래? 그래, 우리 저 이지성 제자. 네. 금 빨리 잘 파시고. 네. 우린 그러면 다음 주에 봅시다. 자, 나는 가겠어. 네. 저는 금을 마저 팔고 갈게요. 고생해. 네. "금방금방"과
구해줘 주린이가 함께하는 이벤트 참여 방법 안내드립니다. 하나, 금방금방 앱 다운로드 후 회원 가입하실 때 1424를 추천인에 입력해 주세요. 둘, 로그인하시고 간편 감정하기 버튼 누른 후 장바구니에 금제품이 담긴 것을 확인해 주세요. 이벤트 기간은 10월 31일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